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확전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3주간의 휴전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는 주변국의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서방에 맞서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은 지역 상황이 재앙 직전이라며 통제하지 않으면 전에 없던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act now to halt Israel's war and enforce an immediate ceasefire. If not, the region risks full-scale conflict, and history will hold Israel's enabl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responsible.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등 인접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역에서 전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3개국 외무장관은 영내 확전을 멈추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략 중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는 21일간의 휴전을 제안했고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프랑스 외무장관은 전했습니다. And in the Middle East, we're intensely engaged with a number of partners to de-escalate tensions in Lebanon and to work to get a ceasefire agreement that would have so many benefits for all concerned.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전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